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별해보고요. 종목별 또 수익률도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DB금융 김진만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현재 3강 M&T 진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9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체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월 3일에 진입을 했던 천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2만 1,00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9.4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천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목표가를 벌써 달성을 했네요, 한 주 만에. 앞으로 네. 조금 더 보고 계세요? 아, 네, 일단은 과대 낙폭, 2차 전지에 사실 과대 낙폭 네. 구간이 있었었는데 그 구간에서 이제 LNF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게 워낙 주가가 이제 연초보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대주주 양도세 물량에 대한 그런 이제 회피 물량도 좀 존재를 하고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좀 제한되었던 2차 전지 전액 종목인 좀 천보를 공략을 했었었는데 일단 5일선을 잘 타고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주가 자체가 그 당시에 워낙 쌌었기 때문에 이제 지수 반등과 같이 좀 반등이 성공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5만 원 잡았던 이유가 그 다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까지는 일단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도 어제 또 장이 또 생각보다 괜찮고 기관 투자자들이 천보도 많이 매수해 주면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가 가능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36만 7천 원이 돌파가 되면 이제 40만 원까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목표가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축하드리고 조금 더 지켜보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이 딱 관건인데 여기서 34만 3천 원이 밀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고점 갱신가 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돌파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 좀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2차 전지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참 언제 진입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34만 원 선을 좀 라인으로 잡아보시고 여기가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2차 목표가까지 한번 더 도전해보는 그런 수정 전략 함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궁금한데 어떤 섹터인가요? 오늘은 이제 방산이랑 항공 우주 쪽 섹터를 네.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생각보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제 천궁에 대한 아랍에미리트 계약권이 슬슬 이제 가시권에 도달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워낙 방산주들이 한번 재료가 소멸이 됐습니다. 누리호 발사로 인해서 굉장히 재료 소멸이 강하게 됐는데 올해 또 생각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때문에 항공 우주 섹터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정부 지원이 굉장히 덜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누리호 발사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성공으로 인해서 정부 지원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워낙 기본적으로 매출이 잘 나옵니다. 본업이 잘 되는 상황에서 이제 우주 쪽 섹터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벤트가 마무리돼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낙주를 좀 줍는 전략과 동시에 외형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항공, 우주 관련주 지금 선택을 해주셨는데 약간 좀 이런 식의 이런 섹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이벤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자리가 굉장히 좋고 네.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도 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누리호 2차 발사가 내년 5월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은 오늘 슬슬 이제 모아갈 자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좋습니다. 즉 주가가 하방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굉장히 좋고 이것을 지탱해 주는 거는 아무래도 실적 4분기 실적인데 대부분 워낙 실적도 잘 나오는 시점에서 일단은 뭐 차트도 보셔도 좋겠. 지만 뭐 이따 공략은 나중에 할 거지만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가 주도주에서 밀릴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 주도주에서 밀린다는 거는 주가가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 네. 그렇지만 꾸준히 우상향은 가능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지금 방산 주 지금 어제 상승률 나오는데 거의 다 올랐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이어지는 만큼 지금쯤 한번 다음 이벤트를 위해서 슬슬 모아갈 시점이 됐다라는 말씀도 곁들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종목 모아가 볼지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산주 중에는 또 세 가지 종목이 좀 그렇죠.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이제 뭐 당연히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 가지 종목을 보통 3대 방산주라고 불리게 되는데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이유는 가장 덜 올랐습니다. 하나 가장 덜 올랐다는 거는 그래도 상승폭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 이제 누리호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일부 부품을 생산을 하면서 관련주로서 굉장히 상승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났다가 정말 쏘자마자 바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재료 소멸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그렇죠. 됐고요. 일단은 4분기 실적은 단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가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워낙 4분기가 뭐 이제 성과금도 줘야 되는 시점이 됐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투자를 위한 돈을 많이 쓰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가 이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충분히 지금 자리로 저가라고 볼 수 있고 외형적 성장이 가능한 부분이 일단 국내에서 해외로 방산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즉 천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K9 자주포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좋은 시점에서 사실 코로나가 워낙 천가를 해서 워낙 이런 군수 무기들이 잘 안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가적인 분쟁도 굉장히 어느 정도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제 방산 무기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공기 부품도 굉장히 잘 나오는 시점에서 군수 매출도 같이 동반이 된다면은 4분기 실적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은 충분히 다음 이제 직전 고점을 향한 다시 한번 랠리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 디펜스라고 이제 연결회사 중에 자회사가 있는데 하나 디펜스가 이제 K9 자주포 거기다 천궁 이제 천궁의 레이더까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쌍바닥 잘 찍고 올라왔습니다. 이 라인에서 이제 누리호가 발사가 됨으로써 하락을 굉장히 급격하게 했다가 다시 이제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안정적인 쌍바닥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인 이제 52,000원이 돌파가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인 56,000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이제 뭐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둔 누리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리호는 이제 일부 실패했다는 언론도 있지만 기대했던 만큼은 다 결과물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완전한 성공이었으면 오히려 또 지원이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 좀 절반의 성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부 정책까지 추가가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자리도 좋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과 함께 매수가로는 시초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51,000원이죠. 그렇게 지금은 시장이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씩 짧게 잡는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10% 정도 이제 목표가를 잡아놨고 손절가로는 42,000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누리호 2차 발사까지 그런 부분들 기대를 해 보면서 목표가는 짧게 잡았습니다. 51,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